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스피크 첫 번째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과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 말이 어떤 것이 됐든 영어로 하시면 좋겠죠. Q5 English가 그 영어로 말하는 과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Let the story speak for itself. 이야기가 그 자체를 대변하도록 허락해라. 이게 직역인데요. speak for라는 것 자체는 대변하답니다. 그럼 이야기니까 그 자체 해서 itself인데요. 이야기 자체면 충분하다. 그거로 충분하다. 더 이상 어떠한 설명이 필요하겠냐. 그러한 느낌으로 할 때 speak for itself 이렇게 하죠. 만약 누가 저를 대변해 준다 그럼 he is speaking for m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she speaks her mind. 그 여자의 마음을 말한다. 이게 뭐죠? 마인드가 정확히 마음이 아니라 두뇌 활동입니다. 그럼 두뇌 활동을 말한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말과 약간 다른데 이것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한다는 느낌입니다. 마인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할 때 speak one's mind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말로는 마음에 있는 말을 한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They are speaking highly of you. Speak of는 of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런 내용인데 highly, 꽤 상당히 이러한 느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너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말하고 있다. 높게 왜 말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게 높게 말하는 거죠?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반대말로 상당히 저평가하고 깎아내리고 그럴 때는 speak ill of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Speak up. I can't hear you.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립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Speak up.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목소리 크게 하세요. I can't. Can't라는 말은 I can't. 이렇게 하면 이상합니다. Can't. 이렇게 좀 길게 가고요. 끝에 t를 살짝 붙여주면 됩니다. 물론 영국식 영어에선 can't 해서 되게 쉽게 구분이 되죠. 긍정인 can과 말이죠. 미국식 영어에선 I can speak for you, I can hear you 이런 식으로 큰으로 거의 들리게 되고요. 영국식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반대말에서 차이가 나지만 둘 다 길게 발음하는 것은 비슷하죠. 너의 말이 안 들린다 이거죠. He spoke up on the scandal, against the scandal, for the scandal. 일단 scandal이라는 것은 남녀 사이의 어떤 추문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행위는 다 스캔들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도핑에 걸렸다. 그럼 the doping scandal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on,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for,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against, 반대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She spoke into the megaphone. 그 여자는 메가폰 안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게 뭐죠? 메가폰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손에다 들고 얘기하면 좀 목소리가 크게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안에다 이야기했다. 우리가 메가폰 안에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메가폰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가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메가폰 안으로 얘기했다. 영어로는 speak into the megaphon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메가폰을 이용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전달하는데 영어로는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안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스피크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은근히 내용이 많고요. 특히 전치사와 어울리는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반복이라는 철저한 무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스피크의 두 번째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내용, 듣긴 쉽죠?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